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 너무 오랜만이죠? 이렇게 오랜만이지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면서 뭘 하면 좋을까? 어떤 주제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발리에 관광을 많이 오시거든요. 특히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 몇 번 나누고는 했는데 많이 관광을 오시면서 꼭 가봐야 할 맛집, 그리고 가야 할 곳,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리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알면 유용한 팁 이런 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발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첫 번째는 가방 소지품 테이블에 올려두고 자리 비우기. 특히 핸드폰 같은 거 소지품 테이블에 올려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한국에는 그냥 흔하게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괜찮은 행동이지만 발리에서는 아직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특히 오토바이 뺑소니도 아직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실 때는 꼭 가방 앞으로 메시고, 화장실 가실 때는 핸드폰 소지품 절대 자리에 두고 떠나지 않으시고 꼭 몸에 지니고 계시고, 그리고 숙소에다가 현금이나 중요한 물건들 놔두고 움직이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꼭 금고를 이용하시던지 몸에 항상 지니고 계시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발리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심하는 수밖에 꼭 유념해서 사고 안 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발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 왜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잔항이에요. 길에서 많이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발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제사 음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쿠키도 들어있고 꽃도 들어있고 사람들이 그걸 놓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문화예요. 여기 발리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보실 수 있거든요. 심지어 바닷가에서도 모래사장 위에서도 있고, 레스토랑 들어가시기 전에 문 앞에 항상 놓여 있을 거고, 샵 안에서나 집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보실 수 있는 잔항인데요. 잔항은 그냥 이 발리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인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뭔가 제사 음식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도 멀리서 노래가 들리는데 이게 무슬림 노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벌써 제가 4년 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드리는 기도의 수고와 노력이 그저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기도의 그 목적인 그것을 그냥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발로 차거나 무의식 중에 그냥 문화니까 존중하는 마음에, 네, 종교를 떠나서. 네. 네, 다음 발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물건을 살 때 왼손으로 돈을 지불하는 거. 네, 여기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아직도 밥을 먹어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용변 후에 그 처리하는 것을 왼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시면 공항이든 어디든 변기 옆에 꼭 수도가 하나 있어요. 물총같이 생긴 그 수도를 사용해서 물을 틀어서 이제 용변을 처리하는데 왼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돈을 주는 것은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받거나 살 때 돈을, 현금을 이제 지불할 땐 오른손을 사용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양손잡이에요. 왼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돈을 세는 그런 양손잡이인데 저도 무의식 중에 이제 왼손으로 많이 나가죠. 하지만 이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에 노력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네, 발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음은요, 운전이에요. 네, 한국에서 스쿠터나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는 뭐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발리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스쿠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나 이번 기회에 배워서 스쿠터를 타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여기서 배우시고 또 잘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인도랑 차도가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1차선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오가고
정말 빠르게 좀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초보 운전자에게는 정말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길을 모르면 지도를 또 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참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고잭이나 그랩을 이용하셔서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 택시나 그냥 차, 고카, 고 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수단을 택시를 이용하시면 주차 걱정도 없고 차가 막힐 때 로컬들은 그 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쉽게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히거든요. 트래픽이 굉장히 심해요. 특히 이 짱구 지역에 모든 인파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저는 고잭으로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가 뭐냐? 헬멧이에요. 내가 오토바이를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헬멧이 없잖아요. 특히 여행을 왔는데 무슨 헬멧을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고잭을 불러서 거기서 주는 헬멧을 쓰는데 굉장히 냄새나고 좀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 모자를 쓰고 헬멧을 쓰고 뭐 손수건을 한번 두건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헬멧을 쓰시던지 아니면 저기서 헬멧 만원, 15,000원, 뭐 2만원 밑으로밖에 안 하거든요, 가격이. 그럼 나중에 한국에서도 쓰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 구매해서 구입해서 자기 헬멧을 이용하시고 그렇게 고잭 택시를 이용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에 발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계산할 때 토탈만 보고 그냥 계산하는 거. 자기가 뭘 샀는지, 뭘 먹었는지 마트에서나 레스토랑에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수량 체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게 한국과 달라서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지도 않은 음료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시킨 것이 저한테 다 들어가 있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잘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가닉 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 거기서는 그람수로 가격을 계산을 하거든요. 제가 그날은 너무 이상하게 많이 나와서 체크를 좀 하겠다 했더니 제가 산 그 쌀의 그람수가 700g이었는데 7001g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간혹가다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체크를 잘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계산하기 직전에 체크를 한 번씩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여행에 와서 그런 일로 불편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잘 체크하는 걸로. 그 다음은요. 여행 오시면 환전하시잖아요. 환전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가방에 넣으시잖아요. 안 됩니다. 네, 꼭 지폐 한 장, 두 장씩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네, 환전 후에 꼭 액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발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 우산. 발리는 비가 많이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특히 우기가 있어서 우기 시절에는 아주 그냥 주구장창 비만 많이 와요. 네, 지금도 한 며칠 동안 우중충하게 비가 오다가 갑자기 해가 나온 거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일기예보도 믿을 수가 없고 갑자기 말짱하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발리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에 걸어 다닐 일이 거의 없어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쓰시는 게 좀 위험해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우산은 정말 집에서 문 밖에 잠깐 나갈 때 그때밖에 쓸 일이 없고 우비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오토바이를 탈 때도 우비, 걸어 다닐 때 뭐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갑자기 꺼내서 후다닥 입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산은 또 오토바이랑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부딪힐까봐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산보다는 우비를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발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물이에요. 네, 물. 식당에서 물 주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물 그냥 정말 시원하고 맛있게 막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발리에서는 그냥 주는 물 아무거나 마시면 안 돼요. 배탈이 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 발리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물을 한 바틀을 하나 사서 드셔야 될 거예요. 네. 왜냐면 발리벨리라고 또 도는 이름이 있는데
아, 배가 아프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막 이런 병이 하나 있어요, 바이러스가. 뭔지는 정확하게 병명을 몰라서 다들 발리벨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행 오셔가지고 그 발리벨리 걸려가지고 병원에만 계속 계시다가 한국 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여행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위생을 좀 잘 유념해서 지키는 걸로 해요. 그리고 특히 숟가락이나 포크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물질도 많이 묻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뭐 뜨거운 물에, 특히 아이들 뜨거운 물에 한 번씩 이렇게 담궈서 헹군 다음에 아이들 쓰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좀 티슈로 한 번씩 좀 닦아서 주시고, 어른들도 좀 물 뭐 스푼, 뭐 위생 이런 거 좀 잘 챙기셔야 돼요. 네, 여기서는 금방 배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물 사 먹기. 다음은 쓰레기예요. 네, 쓰레기는 발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주의해야 할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발리엔 우기 때 다른 섬에서부터 쓰레기가 바다로 막 떠내려와요. 그래서 바닷가를 걸으실 때 그냥 모래사장이 다 쓰레기 사장인 것처럼 쓰레기가 정말 많이 바닷가에 있는데 참 그거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쓰레기를 이렇게 줍지는 못할 망정 바다에다가 쓰레기를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바다에 오셔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서 좀 봉사를 하신다면 더 좋겠지만 놀러 와가지고 누가 그렇게 할 거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지 않기로 해요. 네, 발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마지막인데요. 원숭이 만지기. 네, 짱구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원숭이 보시기 힘드실 텐데 우붓이나 뭐 진바란, 울루와뚜 이쪽으로 가시면 위아래로는 원숭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원숭이들이 이렇게 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와일드해요. 네, 야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갑자기 달려들어서 안경을 뺏어가서 부러뜨린다든지 모자를 뺏어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 도망간다든지 가방에 열어서 가방에다 손을 넣어서 먹을 걸 막 물건 소지품을 다 가져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 보시면 좀 거리를 두시는 걸 저는 좀 추천합니다. 제가 짐바란의 리조트에 여행을 갔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해가지고 이제 캐슈넛을 좀 입에 막 넣어주고 있었어요. 손에 한 봉지 들고 이제 입에다가 세모이 주듯이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고 있었는데 원숭이들이 갑자기 이것 때문에 다 달려드는 거야.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와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저 핥힐까봐 애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디서든지 밖에서 이제 음식 그런 봉지 음식이라도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가방도 막 다 뒤지고 들고 튀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 그리 순하고 귀엽지만은 않습니다. 네,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10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뭐 꿀팁 같은 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건 아니니까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습관처럼 여행이지만 정신없지만 꼭 지키시면 여행이 조금 더 편하고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맞다, 가이 언니가 가이 누나가 가이가 가이 씨가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아 맞다, 우비 비 비 온다 우비 입어야지 가이 언니가 말해줬지. 날이 네, 여러분 발리 여행 오시는 분들 즐거운 시간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신다면 저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